있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마포대교에서 서울교까지 이 넓은 대로를 수십만이 넘는 시민 여러분이 가득 메웠습니다. 이 뜻깊고 보람찬 집회에 발언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비록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가짜 시민단체다, 사입이다, 유령단체라는 온갖 모욕을 당하고 뒤에 배후가 있다라는 모독도 당했지만 제 배후에는 바로 우리 시민들이 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예. 그들은 늘 공작을 하고 배후 조종을 하고 돈을 동원하지만 우리는 촛불 시민혁명 때처럼 상식과 정의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또다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와 친일파가 없는 세상을 우리 모두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집회에서 제가 나경원을 두 번 고발했고 이 집회 이후에 다시 3차 고발, 4차 고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대로 9월 30일 나경원을 3차 고발, 그리고 어제 10월 24일 나경원을 뇌물과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4차 고발하였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보십시오. 나경원에 대한 4차 고발장, 고발장만 100장이 넘습니다. 이 고발장 안에는 그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아들, 딸의 입시 비리, 성적 비리, 부당한 특혜, 심지어는 최근에는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자기 딸은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좋은 자리에 계속해서 앉혀서 그것도 불법적으로 그 지위를 보장해 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뇌물이 아니고 부당한 특혜가 아니고 엄마의 권력자 엄마의 개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시민 여러분, 너무나 통탄할 일이 나경원을 고발한 지 40일째, 최성애를 고발한 지 30일째 검찰은 단 하나의 수사도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면서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줬던 자유한국당이나 최성애랑 내통을 하고 비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이 필요하고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수사에 착수했고 윤석열의 부적절한 고소에 대해서도 한겨레신문 득달같이 수사에 착수한 거 보셨죠, 여러분?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과도한 수사에도 나타난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은 공정한 검찰이 아니라 정치검찰, 편파검찰, 그리고 윤석열의 사유화가 돼서 사적 린치를 남발하고 자유한국당이나 저승의 같은 최악의 무리들은 비호하는 최악의 집단으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너무나 분노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에 제가 낮에 수업을 진행하는 장애인 자립대학 수강생들과 함께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행태에 분노하고 그들이 수구, 기득권, 반개혁, 동맹을 맺어서 좋은 정책을 무조건 방해하고 서민들과 우리 국민들 위한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런 나쁜 소동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민 여러분, 나경원의 뇌물, 부당특혜, 입시비리,
성적 비리 중에 가장 강한 말씀 들고 내려가 있습니다. 성신여대에 나경원 딸이 입학했을 때 그때도 비리였지만 무려 성적이 8번에 안에서 8번이나 많게는 8단계가 이상 급상승하는 비리가 있었습니다. 다른 장애인 학생들에게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나경원의 딸에게만 8번의 성적 정정과 성적 급상승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경원과 당시 심아진 성신여대 전 총장 그리고 당시 학과장이었던 나경원과 특수한 걸 알려져 있는 이병우 교수 등의 협잡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에도 아무나 수사하지 않는 검찰 반드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바로잡고 우리 모두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그리고 서민을 위한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끝까지 끈질기게 나경원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끈질기게 투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과 친일파와 조선일보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자. 자유한국당과 정치검찰과 친일파가 없는 세상을 염원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위해서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